안녕하세요. 어떻게 돼 있죠? 십상경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솔리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솔리드는 속이 꽉찬 어떤 객체가 되겠고요. 뭐 메시나 스페이스 이러한 객체들보다는 가장 안정된 형태의 어떤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도면에서 2D를 만들고 3D를 작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솔리드 타입입니다. 솔리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 부분에서는요. 솔리드 리본 탭에서 보면은 몇 가지 객체들이 있습니다. 박스, 실린더, 그다음에 스피어, 그다음에 웨지, 콘, 피라미드, 토러스 각각 명령어들이 있죠. 명령어들을 뭐 외우셔도 좋고 또는 뭐 외우기 싫으시면은 그냥 이제 명령어들을 클릭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박스를 클릭하시고요. 퍼스트 코너 첫 번째 코너 클릭하시고 어드 코너 다음 점 클릭하신 다음에 높이를 지정해 줍니다. 박스죠. 자, 실린더 센터 중심점 지정하시고 반지름이나 지름을 지정하시고 높이를 지정하시고요. 자, 세피어 중심점 지정하시고 반지름이나 지름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웨지 3개죠. 3개. 자, 첫 번째 코너 포인터, 두 번째 코너 포인터, 그다음 높이 지정. 다시 높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높이 지정. 저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요. 오른쪽 부분에서 왼쪽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보죠. 왼쪽 코너 포인트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위로 드래그, 다시 실행, 오른쪽 클릭, 왼쪽으로 가서 클릭한 다음에 위로 드래그. 자, 위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코너입니다. 중심점 지정, 반지름 지정, 높이 지정. 그 다음에 피라미드입니다. 역시 중심점 지정, 베이스, 반지름 지정, 높이 지정. 토러스입니다. 중심점 지정, 첫 번째 지름 지정, 두 번째 지름 지정.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3D, 솔리드 객체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폴리솔리드라는 부분인데요. 폴리솔리드. 폴리솔리드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있거나 높이가 있는 어떤 벽체 모양의 어떤 객체를 만들고자 할때 쓰는 게 폴리솔리드입니다. 자, 폴리솔리드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폴리솔리드 헤이트 2800, 위더스 150. 제가 이거는 값이 바꾼 겁니다. 원래는 헤이트 50인가가 됐을 거고, 위더스가 5인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저스티피케이션 센터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 포인트가 클릭을 했을 때, 자,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150이죠, 150. 앞에서 150이란 값을 갖고 있습니다. 150의 양쪽이 이렇게 되는, 75씩 되는 거죠. 즉,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요. 객체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나왔을 때, 중심부로부터, 이게 75, 75라는 얘기죠. 이래서 150이 됩니다. 즉, justification이 센터라는 거는 이 중심선을 뜻하는 겁니다.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75mm씩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폴리스 다시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헤이스 높이를 우리가 보통 아이소메트릭 같은 거 만들 때한 2800 정도, 2000 정도 하죠, 2000. 높이 2000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더스는 두께입니다. 벽 두께. 벽 두께가 외벽 같은 경우 200이니까 200으로 설정하고요. 자, 첫점 지정하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점과 끝점을 클로즈 시킵니다. 또는 아크를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아크. 자, 다시 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 됐으면은 엔터. 엔터가 아니고
close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자, 이 상태 다 됐으면 C를 누릅니다. close.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폴리슬레이드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높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고자 할때 쓰는 게 폴리슬레이드입니다. 이 객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2D 같은 거 있죠? 자, 라인을 이용해서 외벽체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폴리슬리드를 이용합니다. 이 부분 높이, 위더스 다 정하시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클릭을 합니다. 올라가죠. 다시 명령 실행하시고요. 역시 오브젝트입니다. 올라가죠. 다시 오브젝트. 이게 실험 어떻게 합니까? 단일선으로 묶어야겠죠?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조인으로 하나의 선을 만드시고요. 솔리드 매니아에서 폴리슬리드. 오브젝트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탭린도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이렇게 평면도가 있으면요. 자, 조인을 선택하시고, 뭐, 이 백체를 한번 묶어볼까요? 노란색 부분이 전부 백체입니다. 자, 레이어에서 외벽체로. 벽체로 되어 있죠? 자, 벽체를 선택하시고요. 자, 조인시킵니다. 자, TR로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은 날려버리겠죠. 자, 이렇게 일단 날려버리시고요. 자, 조인으로 일단 백체를 만들겠습니다. 자, 조인 됐고요. 폴리슬에 대해서 오브젝트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자, 일단은 교체로 묶였죠. 컨버트도 넣네요. 변환할 수 없다.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인데. 자, 우선 앞에서처럼 만드시고요. 자,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200, 1200. 2000, 200, 4000, 200, 자, 요런 백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아, 솔리드에서 폴리슬리드. 객체 선택, 이런 식으로 단일 객체로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이게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백도끼가 있기 때문에 이 백도끼가 저 200으로 진행했죠. 200으로 진행했는데 이 차이가 200이기 때문에 이선 따라서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변환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가만 생각해 보겠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폴리솔리드에서 첫점과 그점을 계속 따라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가시면서 C 이렇게 만들어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익스트루드는 면을 돌출하는 명령이죠. 전통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돌출시키는 명령이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프레스폴이라고 있는데, 프레스폴. 프레스폴은 일반적으로 경계선 부분 있죠, 경계선. 경계선을 돌출시켜주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레스폴도 매우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경계 영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프레스 압력을 가해서 잡아당긴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런 자, 도면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죠. 자, 이게 100입니다. 이 백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하죠. 명확한 것 같은 경우 이렇게 경계선을 우리가 경계를 지울 수가 있죠. 바운더리 같은 거, 바운더리나 이전 명령을 통해서 경계나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프레스폴을 이용해서 이 경계가 지어진 부분을 자동적으로 솔리드로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냥 임의도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백체 모양을 만들었고요. 프레스프를 솔리드에서 프레스프를 클릭합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바운더리 어디야? 영역을 선택하고 있죠. 오브젝트 영역.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영역이 자동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잡히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클릭하셔가지고요. 추가할 부분을 다시 클릭합니다. 이게 추가가 안 되네, 지금.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버리시면 됩니다. 아, 이 꼬여있네요. 그렇죠? 꼬였기 때문에 지금 안 됩니다. 자, 탑에서 다시 볼까요? 자, 요런 백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백체가 있으면은 프레스프를 이용해서 자, 경계선을 갖다 대면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경계가 지인 부분을 이렇게 백체를 쉽게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자, 이 부분들이 경계가 명확하죠. 이런 경우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시고요. 없애시고요. 이것도 TR로 통해서 필요 없는 선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시고 돌리십시오. Shift 키와 마우스 휠 버튼 누르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자, 솔리드에서 프레스포. 경계선 잡히죠? 클릭한 다음에 자, 요렇게. 높이 1800. 요런 식으로, 2D 도면에서 3D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백체 만드는 거는 매우 이런 식 간단하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시고요. 이 선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간단한 도면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아주 간단하니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리볼버는 회전체를 만드는 명령이죠. 회전체 이런 식으로. 자, 중심선을 따라서 회전체를 만듭니다. 솔리드 가시고요. 리볼브 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라. 선택했습니다. 엔터키 치시고 중심축을 지정하라. 360도 회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솔리드를 만드는 무슨 명령입니다. 그럼 스왑은 우리가 스페이스에서 했던 스왑과 같죠? 어떤 패스를 따라서 프로파일, 즉 세이프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UCS를 평면으로 만들려면 UCS를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Solid Swap. Object Swap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라. 패스를 선택하라.
자, 모두 솔리드. 따라가지가 않네요, 지금. 곡선이 지금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운돼 버렸네요, 컴퓨터가. 이게 왜 이러지? 자,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캐드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탑 화면에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서클을 하나 만들까요? 자, 솔리드 스왑. 커브 선택하시고, 서팔 패스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로프트도 마찬가지죠, 로프트. 스페이스에서 로프트 기능과, 뭐, 솔리드에서 로프트 기능 다 같습니다. 작업 방식은. 로프트는 특히, 이렇게 볼까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카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케일을 좀 줄이죠. 0.5 정도. 저희 줄이고요. 다시 카피합니다. 자, 솔리드에서 로프터. 크로스 섹션 인 로프팅 오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거는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솔리드에서 했죠.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이 차이점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프트 같은 경우에 커튼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라인을 한번 꺼볼까요? 0,0,1000. 자, 직선을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로프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스왑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솔리드에서 스왑, 스왑 팩트 선택, 패스 선택, 이러면, 이 단면이 이렇게 위쪽에 물론 스왑할 필요 없이 그냥 익스포드 해버려도 되죠. 익스포드 해도 되고 또 요 같은 경우에 로프트를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떤 모양을 갖다가 자, 이거는 익스토어를 쓸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스왑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똑같죠. 약간, 뭐, 경로가 있느냐, 없느냐, 패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요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거는 제가 스페이스 다 달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크게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폴리 솔리드하고 브레스폴 두 가지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